자, 여기 사연이 조금 기구해요. 사연이. 지금 여기 위치가 산이에요, 산. 여기는 원래는 묘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. 주변에 텃밭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, 여기가 원래 묘지였는데, 묘지 중에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묘가 있고, 관리하지 않는 묘, 그리고 주인 없는 묘. 끝까지 그 하나 때문에 되게 시간을 오래 많이 소비했나 봐.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은 이거를 인위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그 모형고 무덤 하나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었나 봐요. 이 건물을 세우기 전에.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세웠는데, 그 뒤부터 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. 일단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자기도 잘 모르고, 아는 건 여기까지라고 하셔가지고, 제가 알아낸 거는 여기까지고, 이제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주차장도 참 특이하네. 잠깐만, 저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보안 소리 아닌데, 근데 이거는. 보안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안 나는데. 잠깐만. 보안이 있으면 여기 뭔가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, 없는데. 뭔 소리야? 완벽하게 닫았거든요, 지금. 잠깐만요. 어디서 나는 거야? 엄청 뻑뻑해. 와. 와. 뭐야? 전화하지 마, 이 등신아! 누구여?
저 터지고 싶으면 전화해야 해, 자꾸. 개자식아. 이렇게 놔두면 네가 전화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. 개자식이 겁나 시끄럽네.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, 근데? 소리 안 난다. 아, 이거 어떻게 전화를 하는 거야? 이거 뭐야? 전화하지 말라고, 개자식아. 저 터지기 싫으면은, 어? 할지도 않냐? 딴데 전화해. 등신아, 여기 아무도 없어. 여기도 완전 잠갔네. 지금 여기 상태 봐봐요, 여기. 영업 안한지 오래됐어. 거미줄이 곳곳에 있어. 나 지금 걸어댕길 때마다 머리에 거미줄이 이렇게. 야, 저거 CCTV야? 이거? 불은 왜 켜지는 건데? 근데 저 전화기를, 전화가 누가 전화를 해야지 쩌렁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야? 왜 쩌렁 소리, 예, 배기구 맞지? 이게 센서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? 저쪽을 움직여야 되나? 저쪽 가보자. 자. 이렇게 했고, 안 들리지? 야, 이거 어떻게 한 거야, 그러면은? 겁나 신기하네. 어떻게 한 거예요?
안내시라 대해봤거든요, 지금. 카운터에서 뭔가 누른 거라고요? 카운터 문이 안 열려, 근데 지금. 카운터에 누가 있나? 야, 카운터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뭐야? 옆방 호실 그냥 누르면 되나? 101호? 그냥 101. 아무 소리도 안 나요. 아무 소리도 안 나. 103. 103 샵. 아무 소리도 안 나. 전기는 흐르겠지. 왜냐면 그 전기가 흐르니까 바깥에 전등도 들어오겠지. 전등이 전기도 안 흐르는데 켜진다는 거는 귀신이 삐까츄라던가 아니면 라이츄라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. 아, 근데 다른 방들은 다 열려있거든요. 아, 여기 나가자. 여러분. 아, 여기 귀신이 사. 내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냄새 난 줄 알아요? 우리 드라이기 머리 말릴 때 그 드라이 특유의 냄새 나죠? 아니, 드라이기 냄새. 아니, 문을 여긴 왜 잠가는 거야, 근데. 네, 보이죠? 여러분. 혹시, 누군가 짜고 한 거 아니냐, 라고 할 수 있는데. 자, 여기 거미줄 보이시나요? 문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. 얘랑 이 문이랑 사이에 보면 거미줄 연결되어 있는 거. 아니, 무서워 죽겠네. 아니, 진짜 귀신이 운영하는 거 같네. 불을 왜 켜놨을까? 다른 방으로 가보자. 106호. 야, 귀신아. 일로 전화해봐, 일로. 106호로. 106호로 전화해봐. 이거 0번이 카운터죠? 0번 눌러놓고 카운터 방에 가보자. 카운터에서 벨소리가 나야지 이제. 벨소리 나요? 안 나지 지금. 야, 나 후레쉬 꺼졌어. 뭐야 이거 왜 그래. 오, 됐다. 뭐야? 야, 이게 진짜 이상하다. 영업 안 한 지 한참 오래된 것 같거든, 거미줄이랑. 이 사람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해도. 근데 지금 봐봐, 안 다녀간 지 꽤 된 것 같아. 거미줄이 눈에 이랬지. 자,
제가 0번 누르는데 여기서 신호가 없어요. 그럼 카운터에는 전화기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, 지금. 그죠? 아무리 작게 해냈다고 해도 여기선 들릴 거란 말이야. 혹시 이게 고장난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 가서 한번 해볼게요. 대고. 0번 눌렀습니다. 소리 들린다. 잠깐만. 소리 들리죠? 방금 멀리. 들리죠? 들리죠? 장난을 쳤다는 거네, 진짜로.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, 지금. 그죠? 자, 전화를 소리가 안 들린다시는 분들 위해서 중폭기 낄게요. 카운터, 이렇게 하고, 0번 눌렀어요. 들리죠? 들리죠? 저거 빨간 불빛, 카운터 빨간 불빛. 저기 전화벨 울리면서 들어오는 불 같아. 여기까지 할게요. 여기는 다음에 안 될 것 같다. 뭔가 하면은 잡히긴 할 것 같은데, 지금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. 근데 관리는 안 해, 보면은. 확실히 안 해. 뭐 전기 있으면 전기세 해놓으면은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. 맞잖아. 대부분 요즘 전기세 다 자동이체 해놓지. 맨날 은행에 창구 가가지고 전기세 계산하러 왔어요 이러진 않잖아요. 안녕히 계세요. 아니, 가라면 갈 수 있어. 갈 수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사람은 없는데. 근데 진짜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저 전화를 누가 했을까요?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는데. 2층에 사람 없었어.
아까 혹시 잠깐만 번호 나왔나? 아까 번호 봤다고 했죠.